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하느님을 사람 사무엘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옹옹옹 성전에서 하나가 큰 소리로 울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나에게는 아기가 없어요. 남편인 엘가나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사하게 보살펴 주었지만, 엘가을 다른 부인인 브닌나가 하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주신다면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에게 말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가주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하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이후에는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에게 아기를 주셨어요. 하나는 너무 기뻐하면서 아기 이름을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 라는 뜻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사무엘이 젖을 떼고 아이가 되었어요.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러지요. 엘리 제사장은 말했어요. 하나는 암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았어요. 엘리 제사장을 도우며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했어요. 사무엘은 어머니 하나는 예배 드리기 위해 사무엘을 아버지 엘가나와 함께 성전에 왔어요. 하나는 그때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만들어 왔어요. 엘리 제사관은 엘가나와 하나 부부를 축복해 주었어요. 여기야. 사무엘을 대신해서 다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셨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무엘은 자다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다음번에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안녕!